네,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Write data to cloud Firestore.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우리 사실 살펴보게 될 텐데 collection이 있고 document가 있고 필드가 있어요. 이게 collection.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 restaurant 1, 2, 3를 document. 그리고 document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 average rating, category, city 등등을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성할 거는 레이팅이라고 하는 서브 컬렉션을 또 구성해야 될 겁니다. 그 레이팅에서 레이팅 1, 2, 3, 4 되어 있잖아요. 이 구성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컬렉션이 있고 컬렉션 속에 다큐먼트가 있고 다큐먼트 속에 또 다른 컬렉션이 구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컬렉션 속에 또 다큐먼트들이 이렇게 리뷰들이 하나씩 레이팅 1, 2, 3 구성되죠. 그리고 컬렉션과 다큐먼트가 서로 교차하면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다큐먼트의 데이터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될 거는 friendly-its의 data.js data.js를 찾고 열고 그런 다음에 friendly-its의 프로토타입의 addRestaurant이라고 하는 펑션을 찾은 다음에 그 펑션을 여기 있는 이 펑션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다시 VS 코드를 열고 이 부분이죠. friendly-its-data.js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프로토타입 레스토랑 이게 뭔가 프로토타입이 무엇인지는 friendly-its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예요? friendly-its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펑션입니다. 그 펑션에 지금 프로토타입에 이런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거예요.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자바스크립트,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중급 1인자 수업이죠. 거기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장한 다음, 다시 돌아오셔서 있죠. 클라우드 애드목 데이터 부분 있죠. 애드목 데이터 여기를 이 부분이에요. 클릭하시면 뭔가가 이렇게 not implemented yet. 이거는 뭐 잘못됐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Add mock data 버튼 클릭하면은 please wait 이렇게 뜨면서 데이터를 우리 앱으로부터 이쪽으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구글의 웹 서버로. 그죠? 구글의 웹 서버 들어오셔서 지금 friendly-its를 우리 지금 쓰고 있잖아요. friendly-its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부분.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보시면은 create database라고 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떴네요. create database 한 다음에 start in test mode 두 번째 것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enable 시켜주고 그렇죠? 잠시 기다렸다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리로드를 해보시면 됩니다. 리로드 하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우리가 목업 데이터 넣는 것들이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지금 레스토랑에서 나타나고 있죠. 쭉 해서 보면 알아볼 수 없는 어떤 기호들이 쭉쭉 보여요. 기호들이 보이고 이게 ID입니다. 필드 ID인데 우리가 디폴트 우리가 ID를 지정하지 않으면 구글에서 그러니까 파이어베이스에서 스스로 아이디를 만들어내요. 여기 일종의 해시인데 이 해시에 대해서는 우리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픈해시에서 쓰는 그 해시가 여기 있는 이 해시와 같은 해시입니다. 어쨌거나 오른쪽에 보면 이탈리안 뭐 카테고리가 어떻고 그런 다음에 시티는 맨피스고 그리고 뭐 레이팅 가격은 어떻고 이렇게 쭉 나와있죠. 이런 항목들이 다 필드이고 이것 하나하나가 다큐먼트이고 그리고 이게 컬렉션입니다. 그렇죠? 컬렉션, 다큐먼트, 필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면을 이 프렌드리트에 들어보면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왜냐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코드 VS 코드 있잖아요. VS 코드에서 이 부분은 뭘 하느냐니까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컬렉션을 만든 거예요. 컬렉션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컬렉션에 add 데이터가 돼 있는데 이 데이터 이 아규먼트를 전달하면서 이 펑션을 호출한 코드가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이 페이지에서 그 목업 데이터 버튼이 있었죠. 그 버튼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파이어
베이스 파이어스토어의 데이터는 구성이 되었지만은 이 데이터를 아직까지 이 웹페이지로 불러오는 코드는 작성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